천사들이 존재하는 이유. 천사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보좌하기 위해 창조된 영입니다. 천사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보좌하기 위해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천사들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대우주를 창조하는 데 특수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천사들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우주를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천사들은 하늘의 일을 하기 위해 창조된 영입니다. 천사들은 하늘의 뜻을 땅에서 펼치기 위해 창조된 영입니다. 천사들은 영혼의 물질 체험을 하기 위해 창조된 영입니다. 천사들은 영혼의 물질 체험을 하는 영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창조된 영입니다. 천사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천사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을 보좌하기 위해서입니다. 천사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천사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천사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대우주의 진화를 위해서입니다. 천사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대우주에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천사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고 조절자를 꽃 피우기 위해서입니다. 천사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한 목적대로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천사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늘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아이 해부를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천사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아이 M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천사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아이 비잉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천사들이 진짜 존재하는 이유는 아이 비커밍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천사들이 존재하는 이유를 잃어버린 천사들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영의 교정을 받아야 합니다. 천사들이 존재하는 이유를 망각한 천사들은 영의 조물을 통한 영의 거듭남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천사들이 존재하는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천사들은 원시 반본의 원리에 의해 영의 소멸이 이루어집니다. 기록의 필요성이 있어 정리의 필요성이 있어 우데카 팀장이 이 글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2023년 3월 15일 우데카.